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백부입니다. 어휴, 대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네요. 한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크게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? 이런 질문. 자, 첫째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 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죠. 개체로서의 삶을 살때한 사람과 전체로서 살 때는 달라요. 전체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시면 자기 자신 전체이면서 개체에 있는데 자신이 행복하면 전체 지구의 수위치를 올리는 건 똑같거든요. 그럼 뭐요? 한 사람이 세상 전체에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. 자기가 늘 행복해서 이 꼴에 올리고 있으면 지구촌 수위치 올려서 지구촌 다 밝게 하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삼천년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입꼬리 올리고 계셨는 것에 한 사람이 지금 세상에 다그 가르침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잖아요. 자기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늘 입꼬리 올려서 보여주는 것, 이것만큼 위대하고 세상에 큰 일도 없습니다. 그게 다 여러분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해줘서 그걸 사용할 뿐 아니라 배워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덕분스쿨은 그런 일을 하라고 한분한 분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덕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